있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현행 해야 돼. 보현행 펼쳐야 돼. 남에게 뭐 세상에 보탬이 돼야지. 저건 아무 덕도 안 돼. 이런 소리 하잖아요. 도대체 아무 덕이 안 돼. 아무 보탬이 안 된다. 그런 소리.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떠도는 소리인데.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고. 결국 우리는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보탬이 되는 사람. 하다못해 전철 타고 가다 자리라도 양보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자리라도. 아무 보탬이 안 되면은, 자리라도 양보해주는 사람. 그것도 상당히 보탬이 되잖아요. 그것마저 보탬이 안 된다면, 다 또 뭐 그 인연 따라서 구석구석 찾아보면 다 어딘가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 보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크게 드러나게 뚜렷하게 무슨 보탬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한탄할 것은 또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우리의 그 어떤 정신이 보현의 지혜입니다. 보현의 지혜로 나는 바 음성 그것으로서 체를 삼았다.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그렇습니다. 차중체 하방에 제일 밑에 1층에 요 세계하니 이름은 연화망이다. 연꽃 그물이다. 그 상이 유여 수미상행이다. 수미산 모양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중묘 화산 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불경계 만이왕 제망운으로 그 위를 덮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해서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법신 보각해. 부처님 이름은 법신 보각해. 그렇습니다. 법신으로 널리 깨우치는 지혜. 그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첫, 부처님 첫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생략이 되죠. 차상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한층 올라가는데, 2층 올라가는데,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2층인지 몰라요. 유세계하니 이름이 무진일광명이요. 다함이 없는 태양, 같은 광명이다. 그렇죠. 태양 뭐 우리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한번 태어났을 때 100년 이상씩 산다 하더라도 태양은 무진이야. 태양은 다함이 없어. 그렇지만 태양도 언젠가 다함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 다함이 없는 것은 없으니까. 이 지구도 처음에 태양하고 비슷했어요. 그 열기로 활활 타오를 때가 있었어요. 세월이 오래가서 식어서 그렇지. 불호는 최성 대각해다. 가장 수성은 큰 깨달음의 지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보방 묘광명이다. 아름다운 광명을 널리 놓는 그런 이름이다. 불호는 대복은 무진령이다. 큰 복의 구름이 다함이 없는 힘이다. 무진력.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수화당이다. 나무 숫자 꽃화자 깃대당자 나무 꽃깃대다. 불호는 무변지 법계음 가히 없는 지혜. 로서 법계에 크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는 그런 소리.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진주계다. 진주계. 진주덮계다 이런 말이죠. 불호는 바람일 사자빈신이다 그랬어요. 바람일은 우리가 이제 도피한 그러죠. 바람일 저 언덕에 건너간다. 사자는 이제 사자 빈신은 빈신이란 말은 기지개 편다 이 말이야. 사자가 기지개 펴려면 아주 빠르게 달리려면 기지개를 쫙 펴서 몸을 한번 기지개를 펴고 나서 손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 큰 일을 시작하기 직전의 어떤 그 상태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바람일 육바람일을 닦고 십바람일을 닦는 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열심히 우리가 닦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살행한다. 사자 빈신, 사자가 기지개를 펴고 손살같이 달리듯이 보살행을 그렇게 하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무변놈이다. 가 없는 소리다. 불어는 일체지 묘각해다. 일체지혜. 평등과 차별을 아는 지혜를 일체지 그럽니다. 환경에 잘이 나오는 낱말이죠. 일체지. 우리가 전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차별하지만은 또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평등합니다. 전부 평등해. 평등한 그런 거 우리 진여자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어요. 진여불성. 또 우리의 참생명이 있어요. 참사람이 있고 차별 없는 참사람 그러잖아요. 겉은 차별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 있어. 그 이제 두 가지 차별과 평등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건 지혜가 일체지라. 묘각해 그것을 미묘하게 깨달은 지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 안의 명 보견수봉이다. 널리 보는 나무봉우리. 불어는 보현중생정이다. 좋네요. 부처님 모든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난다. 그렇지. 부처님이 중생 앞에 안 나타나면 그 아무 쓸모없는 부처님이야. 사실은 공덕을 잘 닦고 수행을 잘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중생에게 무언가 소득이 돼야 돼. 이익이 돼야 돼. 필요가 돼야 돼. 보탬이 돼야 돼. 그게 보현중생전이라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야니 명사자 제망광이다. 사자 제망광. 그냥 사자에다가 또 제석천 그물빛. 불호는 무구일 금색 광염운이다. 무구일 금색 광명, 광염운. 때없는 태양, 그리고 금빛이 찬란한, 그리고 불꽃이 피어오르듯이 그런 그 광명이 피어오르는 구름.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중보 간착이다. 여러 가지 보석이 사이사이에 박혀 있다. 불어는 재당 최승해다. 재당 최승해.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무구 광명지 때없는 광명의 땅 불어는 일체력 청정월 일체력 청정월 모든 힘을 가졌고 그리고 청정한 달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항출 탄불 공덕음이다. 이 이름도 또 특이하지요. 항출 탄불 공덕음.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소리를 내는 그런 세계다. 세계 이름이 그래요.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 소리.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잘못된 거 꼬집기만 좋아하지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사실 찾아보면 다 장점 있고 좋은 점 있고 훌륭한 점 있고 찬탄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 중생들의 그 업이 좀 그 못되게 돼가지고 그 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 좋은 점 찬탄하고 공덕을 찬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이 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복이 돼요. 그렇게 찬탄할 때 큰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업을 돌려야 되죠. 불호는 여 허공 보각해다. 허공과 같이 톡 터지고 드넓은 널리 깨달은 지혜.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명 고염장이다. 고염장 높이 불꽃처럼 올라가는 그런 장이다. 불어는 화현 시방 대운당이다. 시방에 화현하는 큰 구름 깃발 그랬습니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 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광음도량. 빛으로 장엄된 도량. 빛으로 장엄한 도량. 빛으로 장엄한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 아주 요즘은 뭐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별별 빛을 장엄합니다. 온갖 색색 등을 이제 달기도 하고 뭐 또 이 빛으로 장엄한 것은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불꽃놀이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어떻게 그 하늘로 터뜨리는데 하늘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양을 그렇게 그려내는지 참 신기해요. 참 발달 많이 했어요. 광음 도량, 빛으로 장엄한 도량. 불어는 무등지 변조다. 가틀이 없는 지혜가 두루두루 널리 비친다. 최고의 지혜다 이거죠.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출생일체 보호장엄이다. 일체 보호장엄을 출생하는 거다. 일체 보호를 출생하는 장엄이다. 그런 말입니다. 불어는 광도 중생 신통왕이다.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신통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광음묘 궁전이다. 빛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궁전. 이런 거 많죠. 빛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궁전. 불어는 일체 의성 광대다. 일체 의성 광대. 일체 이치로서 이루어진 광대한 지혜.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 하니 명 이진적정이다. 진은 번뇌입니다. 번뇌를 다 떠나면은 적정하죠. 마음이 시끄러운 건 번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조용한 사람은 번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번뇌가 많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이진적정. 번뇌가 많으면은 번뇌 쫓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마음을 돌려야 돼. 이는 마음은 살아있는 게 돼가지고 1분 1초도 그냥 있지 못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물기를 트듯이 물기를 트듯이 우리의 마음의 물기를 이제 틀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는 그런 소득입니다. 뭐 번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고 또 옆에 사람이 번뇌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게 만든 것은 아닌데 옆에 사람 하는 짓을 보고 내가 번뇌를 일으켜. 절대 옆에 사람이 남을 번뇌 일으키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탓하거든. 당신이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한다고. 속상하게 절대 안 했어요. 지가 속상할 뿐이지. 그 참 묘한 이치야. 어떻게 남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속상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가 속상할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물기를 트는 방법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뭐죠? 관세음보살이야. 죄 없는 관세음보살이 마음 물길 터는 제1호야. 뭐 조금만 속상하다 관세음보살. 한숨 팍 쉬면서 관세음보살. 대방광물 함겨. 화엄상저. 아주 간단하게 마음 물길 트는 방법. 그렇게 마음 물길을 그렇게 터야지 그 경계 어떤 문제 그거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해결하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외면하는 거, 내 마음의 물기를 딴 데로 틀어버리는 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든지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으면은 이 화엄경 배운 거 갖다 놓고 읽는 거야. 막 소리내 읽는 거라.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 반야심경을 외우든지 법성계를 외우든지 약창계를 외우든지 그렇게 하면 막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물길 트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봉행불교 상섭심. 마음 물길 터라 이 말이요. 마음 관리하는 것. 불교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섭심. 마음 관리하는 데 있다. 마음 관리하는 데. 마음 관리는 뭐야? 마음 물길을 내가 스스로 트는 데 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괭이를 가지고 물길을 막 이쪽으로 틀어 막 파가지고 이쪽으로 틀면은 요즘 여기 저 전부 시골 생활 안 하고 도시 생활 해서 그런 거 잘 모르지. 옛날 시골 생활 우리 국민이 전부 시골 생활 할 때는 전부 흙땅에 비 오면은 물이 어디로 막 흘러 들어가요. 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딴 데로 안 가야 할 곳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얼른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길을 터줘야 돼. 얼른 터줘야 돼. 그러면 물길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우리는 수십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 우리 불자들은. 제일 강력하고 빠르고 쉬운 무기가 뭐다? 관세음보살이다. 대왕강물 화엄경이다 말이야. 대왕강물 화엄경을 소리내서 외치든지 화엄성중을 소리내서 외치든지 지장보살을 소리내서 외치든지 그 전부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무기라. 그렇게 장착해뒀다가 뭐 녹슬게 놔둘 거야. 한 번씩 써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아, 그 참 좋은 방법이 많죠. 이진 적정. 번뇌를 떠나면은 마음은 적정해진다. 번뇌를 떠나면. 그럼 번뇌 떠나서 마음이 적정해지는 방법. 섭심. 마음 관리하는 거. 마음 물길 트는 거. 그렇습니다. 전부 같은 뜻이에요. 마음 물길 트는 거. 그 마음 물길 못 해가지고 뽀글뽀글 끓고 있잖아요. 긁고 있는 거야. 자, 얼마나 많이 끓었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또 이제 불법 덕에 이런저런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제 또 마음 돌리고 그래서 좀 이제 한숨 또 쉬고 좀 이제 그 다음에 불호는 불당년이라 그랬어요. 불당년, 부당년 그랬네요. 이 헛될 당자야. 당나라 당자지만 헛될 당. 헛되게 나타내지 않는다. 부당현. 헛되게 나타나는 게 없어.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이름이 그러네. 부당현. 부당현. 헛되게 나타나는 게 없어. 전부 의미가 있어. 글자 한자 하나하나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만이화당이다. 만이, 만이보석으로 꽃을 만든 깃발. 분호는 열이 길상음이다.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상스러운 복된 소리. 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는 것이죠. 복된 소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상스러운 소리. 아, 제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상대에게 상대의 뜻을 기쁘게 해주는 길상스러운 소리, 복된 소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남 가슴 후벼 파는 소리. 그 이제 내 속 풀라고 하는 거야. 내 속 풀라고. 사실은 상대를 그렇게 좀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도 내 속 풀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좀, 고쳐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죠.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만, 그동안, 10년 공부 도로함이 탑을 대버리고는, 까마득 해버리고는, 그대로 그냥, 본색대로 그냥, 내뱉죠.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보운장이다. 넓을 붓자 구름은자 기상이 유여 누각지형하여 그 모양이 누각형상과 같아. 누각형상과 같아서 가지가지 궁전 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보등운으로 그 위를 덮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려하니 불어는 최성각 신통왕이다. 그 다음에 연화향수회입니다. 명칭과 최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차 금강윤 장엄저 향수회 우선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다음에 다시 또 향수회가 있는데 이름이 연화인다라망이다. 세계종원 이름이 보현시방영이다. 시방의 그림자를 널리 나타내는 일체 향만이 장엄연화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불지광 음성으로 일체 부처님 지혜광명을 내는 그런 음성으로서 체를 삼으니라. 그 다음에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차중최 하방의 유세계하니 명 중생해 보광명이다. 중생바다 보광명. 그 형상이 유여 진주지장이라 진주창고와 같다. 일체 많이 영락해 선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수광명 많이 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경하니 불어는 부사의 공덕 변조월이다. 부사의 공덕, 오늘 공덕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향륜, 아름다운 향기의 바퀴다. 불어는 무량역당이다. 한량없는 힘을 가진 깃대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명 묘광륜, 아름다운 빛이 돌아가면서 있다. 불어는 법계 광음 각오해. 법계 광음 각오해. 법계를 광명 소리로서 각오하는 지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후성 만이당 사자후 소리 많이 깃대다. 불어는 연화강 항수묘비다. 연화강 항수묘비 항상 아름다운 팔을 팔빛자죠. 팔을 드리고 있다. 연합빛, 연꽃빛 나는 팔을 항상 드리고 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극견고륜, 지극히 견고한 바퀴다. 불어는 불태전 공덕해 광명이다. 물러서지 않는 공덕, 바다 광명이다. 공덕을 가지고 있어도 또 태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 이제 복을 짓고 그 다음에 복을 배양해야 돼. 자꾸 그걸 배양해야 돼. 자꾸 이제 키워가야 돼. 그 복을 짓기까지는 조금 짓는데 그걸 자꾸 배양할 줄 몰라. 배양할 줄 몰라. 그 우리 농사 짓는데도 보면은 그 곡식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끼고 놔뒀다가 다음 해 심어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다음 해는 또 씨앗을 배로 놔뒀다가 또 배로 늘리고 또 배로 놔뒀다가 또 배로 날리지. 그러면 씨앗이 기하급수적으로 붙는 거야. 그게 자꾸 배양하는 거야. 또 이 난초도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난초도 저걸 난초잎을 갈아가지고 배양을 하면 저 난초잎 하나에 수백 수천 폭이 난초가 생겨. 그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니까. 또 우리 인체 세포도 세포 조금 인체에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배양하면 수수천억 마리의 그 세포가 또 배양이 돼요. 증식이 돼. 증식이니 배양이니 뭐 번식이니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죠. 그 우리 공덕도요 자꾸 닦고 짓고 하는데 그걸 다시 또 배양을 해야 돼. 자꾸 키워야 돼. 그래야 그게 이제 공덕이 불어납니다. 그 아주 지을 줄만 알고 있는 공덕을 배양하지 않으면 불태전이 안 돼요. 불태전 공덕회 광명.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행광장입니다. 여러가지 행의 광명장입니다. 불호는 일체지 보승존이다. 일체 지혜가 널리 수승한 어른이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사자좌 변조다. 사자좌 변조다. 불호는 사자광 무량력 각해다. 사자광 무량력 각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보염장음. 보배 불꽃으로 장엄된 것이다. 불호는 일체법 청정지다. 일체법의 청정한 지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량등이다. 한량없는 등불. 이것도 지혜의 등불이죠. 불호는 무상. 근심이 없는 모습. 근심이 없는 모습.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상문불호입니다. 아, 이거 좋다. 이 세계는 참 좋은 세계예요. 항상 부처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또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전부 개성변시 광장설이라고 시내 물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걸 전부 부처님의 법문 소리로 듣는다. 귀동냥 다 했잖아요. 그거. 그런 내용 다 알아. 귀동냥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가슴에 와 닿고 내가 그렇게 수용하고 활용하기까지는 또 이제 세월이 걸리고 마음을 좀 써야죠. 그냥은 안 됩니다. 상문 불음. 뭐 어디 부처님이 들으라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리들이 전부 부처님 음성이야. 내가 그것을 부처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 요게 문제지. 요게 문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호는 자연 승위광. 자연한 수승한 위광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청정 변하여. 청정하게 변하고. 불호는 금연화 광명이다. 금연화 광명이다. 금연화에다 또 광명까지 붙여놨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보입 시방이다. 시방에 널리 들어간다. 불호는 관 법계 빈신에다. 법계를 관찰하여서 또 기지개 편은 빈신이라는 말은 사자가 기지개 편 신자가 이제 납신자지만 펼신자도 돼요. 사람의 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봅니다. 빈신이며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치연념. 불꽃이 천하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 불호는 광염수 긴나라왕이다. 그래서요. 광염수 긴나라왕.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향광변조다. 향의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이다. 불호는 향등선화왕이다. 그 세계 이름하고 부처님 이름하고 서로 사촌간이죠. 향광변조, 향등선화왕. 그렇습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량화칠입니다. 한량없는 꽃무더기 바퀴다. 그랬어요. 꽃무더기. 불호는 보현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나타내는 낸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중묘보청정이다. 아름다운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이 많아서 널리 청정해. 가는 곳마다 청정한 그런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사실은 어떤 데는 사막에 가가지고 아주 아름답다고 간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래요. 그래 저걸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옳은가.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 그 아름답게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아주 척박한 땅을 야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이래. 아주 척박한 땅인데. 또 그건 그것대로 사실은 아름다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니까 아름다운 거지. 중묘보청정.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돼 있고, 그래서 널리 청량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훈련을, 그런 훈련을 자꾸 쌓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해. 뭐든지 좋게 해석하고, 뭐든지 좋게 해석하고. 북한에 포를 쏴도 하도 남쪽의 사람들이 느슨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가 보다. 네. 사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너무 느슨해 있어. 너무 풀어 있고 너무 지멋대로야. 사기 협잡이 그냥 난무하고 그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책이야 그런 게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죠 또.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 심지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불호는 일체법 평등 신통왕이다. 일체법에 평등한 신통왕이다 그랬어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예. 이름이 금광해, 금빛 바다. 불호는 시방 자재 대변화, 시방의 자유자재하게 크게 변화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명진주화장이다. 진주화장. 불호는 법계 보호광명 불가사의해. 법계 보호광명, 법계 보배빛 광명을 비춰서 불가사의한 어떤 지혜,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재석수미사자자. 그래서요, 재석수미사자좌. 불호는 승력광이다. 수승한 힘의 빛이다.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변보 보조다. 가없는 보배가 널리 비치는 것이다. 그 형상은 사방이다. 네모났다. 화림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우 무변색 만이왕 제망으로 미부 이부 기상이다. 보우 무변색, 무변색을 널리 빛내리는 만이왕 제석 그물로, 제석천 그물로 그 위를 덮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이름은 변조 세간 최승음이다. 세간을 두루두루 비치는 가장 수승한, 가장 훌륭한 음성, 법문소리, 진리의 말씀, 화엄경 말씀이요, 화엄경 말씀. 그도 저도 안 되거든. 그, 저, 약창계 외우는 CD 다 가지고 있죠. 없으면 달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라도 틀어놓고 누워있어, 그만. 그게 보변 세간 최승음이야. 온 집안을 울려 퍼지게 하는, 집안을 떠나가게 울려 퍼지는 가장 수승한 소리다. 그러니까, 이, 저기, 소견만 터지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들의 소견을 터지게 하는 그런 그 교과서로서는 이 환경 같은 게 없어요. 그 내가 이거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훌륭한 뜻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다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삶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해야 할 여러분들의 몫이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